우리 옷장 얼음 사실 정보를 줘. 정직하게 말해줄게. 진실만을 보여줄게. 너에게 여줄게 가치 있는 지식을. 저기 뉴욕 기다리세. 당신을 위한 신뢰 채널을 의미해. 우리의 작은 소리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이 세상에서 정보가 넘쳐나는 만큼. 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뉴욕 맨하튼의 다운타운에 위치하고 있는 차이나타운을 엿볼까 합니다. 오늘의 영상을 찍은 날짜는 2024년도 4월 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다소 추운 날씨였기 때문에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다양합니다. 자, 차이나타운 하면은 상당히 복잡하다라는 인식이 강하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차이나타운은 없는 곳이 없습니다. 현재 이 맨하탄 뉴욕의 차이나타운도 굉장히 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차이나타운으로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실 관광객이 50%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차이나타운의 모습을 보시면 바로 한 블록 뒤 골목만 해도 예전에 비하면, 오래전에 비하면 많은 곳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물론 주말이라는 점도 있긴 하지만 불경기라는 부분이 무시를 못할 그런 분위기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차이나타운의 이 분위기는 사람이 사는 곳 같다, 활성화되어 있다, 상당히 분주하다, 또 활기가 넘친다, 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도 있죠. 또 부정적인 이미지로서는 냄새가 난다, 그리고 사람들이 좀 지저분하다, 뭐 도로가 지저분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기는 합니다.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는 상당히 다른 극과 극의 의견을 볼 수도 있겠죠. 자, 차이나타운이 시작되는 곳의 한 블럭 뒤쪽부터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요일이라서, 주말이라서 문을 닫고 있는 분위기도 있지만 현재 이 상가에 입점이 없어서 문을 닫고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나타운의 건물 높이는 사실 미국의 맨하탄의 모든 중심지에 있는 스트리트, 에비뉴에 비해서는 빌딩의 높이가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이나타운도 건설이 돼서 이 형성이 된 시기가 조금은 오래됐기 때문이죠. 차이나타운에 돌아다니는 이런 자동차들의 넘버, 자동차 번호판을 보게 되면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의 번호판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트라이스테이트라 그러죠. 뉴욕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스테이트의 번호판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관광객들이 많은 게 그러한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거고요. 나이층을 본다 그러면 이 차이나타운을 구경하는 사람들의 연령층이 아주 젊은 MZ세대들보다는 중년에 가까운 30대 이후에 70대까지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의 겉모습의 이 수리상으로는 사실 먹거리가 대표적이죠. 중국의 먹거리는 대표적으로 이제 만두 계열이 있고 이렇게 오리와 육류 계열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보시는 것처럼 생선가게입니다. 뭐 전형적으로 우리나라의 생선가게, 동남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생선가게의 자판의 모습도 비슷하게 느낄 수 있죠. 벽은 뭐 웬만한 데는 다 낙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나타운은 사실 좀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간판을 보시면 전부 한자어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제 불이 나거나 경찰이 출동을 했을 때 간판을 보고 이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찾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제 번지수로 찾아야만 된다, 뭐 이런 거죠. 이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과일 가게인데요, 유독히 이 차이나타운에서만 볼 수 있는 동남아시아와 중국 과일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예전에는 이 과일들이 엄청 싸다라는 인식이 많았지만 물가가 오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그럴까요? 다소 예전보다는 좀 물가가 올라서 비싸다라는 생각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의 뉴욕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의 극명한 그러한 모습을 겉으로 볼 수 있죠. 현재 이 과일들을 사실 때에는 가격만 보시면 절대 안 되죠. 이 파운드당, 무게당 계산이 된다는 점을 꼭 확인하시고 과일을 사셔야지만 됩니다. 차이나타운의 이제 바로 옆 골목에 한 블록 뒷자리를 걸어가 보게 되는데요. 사실 차이나타운에서 이 스트릿 파킹을 찾기도 어렵지만 찾아서 파킹을 해놓는다면 어느 순간 내 자동차가 약간의 덴트나 데미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능성을 좀 생각하고 차량을 스트릿 파킹 해야지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맨하탄이 좀 그러한 분위기도 있긴 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라면이 있습니다. 이 김치라면인데요. 순이라는 김치라면인데 사실 한국 브랜드이죠. 그런데 유심히 봐서 이게 정품인지 아니면 가품인지를 한번 보고자 해서 저는 유심히 봤는데 구별을 못하겠습니다. 자, 이 좌판에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이제 중고 물품 그리고 빈티지 계열도 있어서 굉장히 저렴하죠. 뭐 1달러에서 3달러 사이들이 있고요. 이쪽에서부터는 오른쪽은 상점가, 액세서리를 파는 상점가이고요. 또 왼쪽도 상점가와 음식점이 섞여 있어서 이 거리의 어떤 활기찬 부분을 느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시간상으로는 지금 1시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바쁜 가게는 바쁘죠. 그리고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제 비주얼, 음식의 종류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을 요즘에 차이나타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가한 가게는 한가하죠. 뭐 전 세계의 음식점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맛집으로 소문이 나고 인스타라든지 SNS에서 소문이 나는 가게들은 붐비죠. 맛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오른쪽도 상당히 문이 닫혀 있고 왼쪽도 문이 닫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날씨가 맑았다가 잠깐 흐려졌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스트릿이 굉장히 폭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스트릿 파킹을 해야지만 되는 그러한 분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끌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또 그런 분위기. 자, 이 골목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먹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골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방 통행길에 양방향으로 스트릿 파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중간에 자동차가 간신히 한 대가 지나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지나가는 행인들이 아무 차이나 기대고 있고 지나가기 때문에 웬만한 스크래치는 감안을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킹을 해야지만 되고요. 또 요것은 요즘에 유명하게 또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 도넛 가게입니다. 한국에서도 볼 수 있고 동남아시아에도 볼 수 있는 이 도넛 가게 브랜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젊은이들한테 상당히 인기 있고 핫한 도넛 가게이기도 하죠. 최근에 와서 맛은 저도 봤습니다만 도넛은 도넛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그저 답니다. 많이 답니다. 자, 이곳은 약간 디저트 가게들이 몰려있는 그러한 골목입니다. 케이크서부터 미니 컵케이크, 조각 케이크, 아까 보신 도넛 가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중국어로서 적혀있기 때문에 저도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 까막눈입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써놨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림을 보고 찾아야지만 되고요. 음식점을 찾을 때는 노하우가 있다면 잘 아시겠지만 간판이 오래된 집, 간판이 오래된 집이 1차적으로는 맛집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더 큰 거죠. 양철 쓰레기통 보입니다. 자, 세서미 스트릿에서 우리가 봤었던 양철 쓰레기통, 뭐 미국에서나 볼 수 있죠. 최근에 와서는. 그런데 양철 쓰레기통이 요즘에 플라스틱보다 더 비쌉니다. 자, 하늘이 다시 맑아졌네요. 이 하늘이 맑아진 가운데 있어서 이 스트릿은 또 교차로인 가운데 있어서 상당히 붐비는 그런 스트릿입니다. 최근에 와서 이 맨하탄의 골목골목마다 아프리카계의 사람들이 길거리에 서서 아이폰이나 애플 제품을 정품 박스 인양 들고 서서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팁을 드린다면 절대로 관심도 가지 마시고 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정품은 없습니다. 보시기에는 정품이나 똑같죠. 그런데 정품이 아닙니다. 자, 저 앞에 보시면 이제 공차라고 있습니다. 사실 저 브랜드는 우리나라 브랜드가 아니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인수를 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브랜드가 돼버린 이 공차라는 보바 버블티 샵이라고 할 수 있죠. 상당히 이쪽에서도 같은 간판의 로고를 보여주면서 눈에 띕니다. 최근에 와서는 저렇게 간판 밑에 웹사이트를 적어놓는 음식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앞에 보이는 많은 행인들은 대부분 관광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이나타운에 보시면은 이제 이스트 방향으로 해서 또 한 블럭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블럭도 마찬가지로 음식점들이 대표적이죠. 차이나타운은 뭐 70-80% 정도가 음식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관광객들을 위해서 대부분 그림을 위주로 보여주고 또 스탠드 간판이죠. A자형 이제 간판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맨하탄에서만 유일하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티샵이라든지 각종 이쪽에도 디저트 샵들이 형성을 이루고 있고요. 저렇게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는 모습도 비일비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대부분 원웨이의 일방통행길이 많기 때문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일방통행길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주말에는 이제 차량의 이동을 못하게 막아놓는 스트릿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일부 그 스트릿 중에 하나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전형적인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빨간색 대문도 볼 수 있고요. 또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완탕이라든지 누들 중국의 대표적인 음식들이 이제 누들이나 고기류가 좀 많죠. 그래서 저 앞에 보시는 것처럼 관광객들은 그저 보이는 비주얼, 사진을 보고서 음식을 고르는 일이 많습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도 뭐 뉴욕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음식을 고를 때에는 한자어를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죠? 눈에 보이는 그림을 위주로 음식을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오른쪽은 주말에는 차량 통행을 못하게 해놓고 일부 소거리처럼 앉아서 구경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그런 그 스트릿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은 조금 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카페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앉아서 편안하게 유럽 스타일로 중간에 파라솔 밑으로 해서 차 한 잔을 여유롭게 즐기는 경우가 있고요. ATM 머신 보이십니까? 상당히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둔탁하죠. 상당히 또 외관을 중시했죠. 망가뜨리는 일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자, 보시는 것처럼 여유롭습니다. 그런 등이 걸려있는 게 동남아시아나의 중국의 전통적인 모습이죠. 위에 보시면 이렇게 등이 걸려있고요. 벌써부터 이제 웨이딩을 하고 있는 줄입니다. 자, 어떠한 줄인지는 가게마다 지금 문을 닫아놓은 상태인데 아마도 티 카페의 유명한 그 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왼쪽에 보이시는 것은 우체국입니다. 포스트 오피스. 그래서 오늘은 주말이다 보니까 이제 업무 시간이 비즈니스 아워리 아니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누들 쪽이 많고 고기류, 이제 포크, 비프, 오리 이런 쪽을 가지고서 이제 음식을 하면서 주말에 차량 통행을 단속을 해서 Do not enter로 해가지고 여기서 먹을 수 있게끔 형성을 해놓은 그러한 도로 스트릿입니다. 한자어를 그냥 읽기도 힘든데 멋스럽게 저렇게 그려놓은 간판을 보면 더 어렵죠. 자, 이쪽은 이제 차이나타운의 오른쪽에서 가장 번화한 사거리, 오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오거리 중에서 이제 바쁜 메인 쪽으로 커넬 스트릿이라고 그러죠. 그쪽으로 걸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높은 빌딩은 거주자들이 거주하는 곳이고요. 이제
이것은 행운을 빌어주는 중국의 전통적인 카드입니다. 자, 앞에 보시면 차이나타운에도 유일하게 태권도 도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될 일일 수도 있겠죠. 상권이라는 게 차이나타운에서 태권도 도장이 들어가 설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쪽은 이제 중국에서 본토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잡화상, 그리고 이제 앞에는 과일 가게가 위치해 있고요. 마사지 샵도 많죠. 중국 차이나타운에는 이 마사지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마사지 샵도 많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으로 이제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Do not enter로 해서 보통 때는 통행을 할 수 있지만 보통 때하고 다르게 자전거하고 사람만 지나가게 해놨습니다.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이 중국 전통적인 모습의 이 빨간색 이 간판과 건물의 모습, 맨하탄에서도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죠. 이렇게 자판을 바깥으로 내놓고 상점이 이 판매 활동을 하는 모습도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차이나타운이고요. 다른 지역들은 상당히 단속이 많습니다. 다른 곳보다 유일하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빨간색 간판들 색깔들 참 많이 볼 수 있죠. 중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간판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와서는 스트릿에 있는 메인 스트릿에 서 있는 상점들은 밑에다가 영어 표기를 좀 해놓는 그러한 추세가 좀 높아지고 있는 듯하게 보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모던화되어 있는 카페와 바의 모습이고요. 또 이쪽은 평소에 조금 더 직장인들이 차이나타운 주변에서 직장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카페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쪽이 가장 번화한 데죠. 이제는 뉴욕으로 넘어가는 브릿지가 있는 곳이고요. 거주지가 있는 굉장히 높은 빌딩도 있고 또 차이나타운이 끝나는 곳 중에 이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늘이 많이 맑아졌죠. 그래서 아까보다는 해도 많이 보입니다. 이쪽은 그 상점이 많은 곳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뉴욕의 브릿지로 넘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관광객들이 뜸한 지역이긴 합니다만 지 앞에 보이시는 간판, 빌보드 간판이라 그러죠. 옥외 간판이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오거리의 이 빌보드 모습을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쪽 코너에서 직진을 하시게 되면 리틀 이태리라고 해서 이탈리아 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왼쪽이 차이나타운의 메인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이곳이 이제 차이나타운의 가장 중심부인 큰 도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북쪽으로 계속 앞에 보이시는 쪽에서 북쪽으로 가시게 되면 빌리지, 오른쪽은 이제 빌리지와 소호 쪽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은행도 한자어로 되어 있죠. 티드뱅크입니다. 지금 와서 미국에서 젊은이들을 상대로 마케팅을 많이 펼치고 있는 티드뱅크. 자, 여기서 저를 만나셨던 제 구독자 분들 계시죠? 그리고 저와 인사를 나누셨던 분이 오늘 시청 중에 계신다면 저요 라고 손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인사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는 이제 음식점들이 많이 없어졌고 또한 이 주얼리 가게에 그 보석 가게들이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 중에 한 곳이 이 스트릿이고요. 정보를 줘 정직하게 말해줄게 지식만을 보여줄게 너에게 이어줄게 가치 있는 지식을 저기 뉴욕 기다리세 당신을 위한 신뢰의 채널을 위해 우리의 작은 소리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이 세상에서 정보가 넘쳐나는 만큼